네, 다섯 명 모두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명 전부 다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이수 페타시스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센트럴 모텍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의 윤정식 부장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아프리카 TV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웹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재 팀장님, 어제 우리 증시가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어차피 바닥은 계속 잡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등한 이슈, 즉 테이퍼링이라는 동등한 이슈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먼저 바닥을 잡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증시도 동반돼서 이제 추세는 좀 변경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가마다 이제 매물대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이라든지 이러한 반등폭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가 전일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빨리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중국과 한국이 아직까지도 좀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10월 20일에 수요일에 전 고점이었었던 부분을 10월 26일 화요일 지난주에 돌파를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내 지금 다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시는 사실 10월 12일에 딱 저점을 찍고 원바닥 찍고 바로 V자 반등을 이어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반등에 실패하면서 지금 바닥을 한번 더 잡고 가겠다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 위치 역시도 그 밑에 있는 지지 라인에 도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매수세는 받쳐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좋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빨리 반등을 좀 나와라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위치 역시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 있다. 즉 두 번째 지지란에 도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반등에 성공한다면 지수는 이제 이번 반등에서 한 3,100포인트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반등을 사실 좀 성공을 해줘야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좀 증시를 보고 있다. 오늘 성공을 하지만 3,1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3,1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대리님, 지금 지루한 박스피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미국 증시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대체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맥빠진다는 이제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또 국내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들시들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오늘 지수가 상승할 거라 보긴 하는데 지난주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함에도 정강 후약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번 달 25일에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외국계 자금들은 신흥국에서 이제 주요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3대 지수라든가 일본 니케이, 프랑스 카페 지수라든가 독일 다크 지수 이런 이제 주요 선진국 지수들은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하락은 아니고 상승 추세에 놓여지기 힘든 이런 박스피 정도의 이제 수준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상승 지수 추종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친환경이라든가 위드 코로나 그리고
메타버스 NFT 2차전지 그리고 아직 못 오른 저평가 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팀장께서는 센트럴모텍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센트럴모텍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동장치라든지 성과장치 생산이나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센트럴모텍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볼스크류라든지 아니면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볼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럴모텍이 유일하게 이제 수입산을 대체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전하는 운동을 이제 직선적으로 변환시킨 동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차량이 늘어날수록 이 센트럴모텍의 볼스크류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이 전기차의 수혜도 동시에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최근에 보시면 차량을 좀 경량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기존 스틸 대비해서 지금 이 알루미늄을 교체하게 됐을 때 훨씬 더 경량화가 되는 만큼 이 볼스크류와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 쪽에서 이 센트럴모텍의 강한 주식 상승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보다는 지금 사실 2차전지 테슬라 이 전기차의 사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이지만 힘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관점에 뭐 센트럴모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략을 하시면 시장의 수익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초과 수익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매집도 충분히 진행이 되어 있고 지수 하락세 덕분에 내려와 있다가 지금 겨우 이제 막 반등해서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간인 만큼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센트럴모텍 오늘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 부품업체인 센트럴모텍 관심주로 밝혀주셨는데요. 친환경 차량 그리고 전기차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대리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스페타시트라는입니다. 이스페타시트는 PCB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그중에서도 MLB라고 하는 다층 PCB가 동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스페타시트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른 MLB 시장 성장입니다.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MLB 생산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MLB 업체는 15군데에서 20군데인데 기술 고도화에 따른 대응 가능한 업체는 3-4군데 정도밖에 없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전방 기업들의 탈중국화입니다. 이전에는 시스코와 노키아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전방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구글과 주니퍼, 아리스타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저하와 매출 확대가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경쟁사들의 사업 철수 및 축소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일본 교세라가 MLB 사업을 철수했고 국내 경쟁사였던 대덕전자도 반도체 기판에 집중하면서 MLB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일회성 실적 증가가 아니라 전방 산업의 성장, 미중 갈등에 따른 정치적 수혜 그리고 경제 업체 축소에 따른 시장 선점으로 역대급 실적을 연속으로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 위치 자체도 팬데믹 이전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CB 전문 업체인 이스페타시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